반갑습니다. 열펌킴 머만드립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 32mm 피카의 32mm를 가지고 와인딩 해보겠습니다. 예, 일단 거기에 맞춰서 일단 최고 먼저 할게 뭘까요? 디자인 커트입니다. 열펌에 맞는 디자인 커트를 해야 되겠죠? 예, 제가 오랫도록 열펌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열펌에 대한 그 커트 디자인이 굉장히 갈증이 났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 생각 끝에 한 열펌에 맞는 디자인 커트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요 지금 가볍게 지금 디자인하고 있거든요. 예, 해서 나중에 한번 또 공개할 시간이 있으면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피카 32mm를 가지고 와인딩 해보겠습니다. 고객님, 시술 들어가기 전에 아쿠아프로틴 A로 10분 방치해서 샴푸를 했고요. 그 상태에서 모발 진단을 해보니까 모발 중간부부터 끝까지는 손상이 심해요. 그래서 C3에다 아쿠아프로틴 A 세 펌프를 넣어서 도포했습니다. 네, 이렇게 도포하시고 모근에서부터 중간까지는 건강해요. 그래서 C2에다가 C1, 그 다음에 아쿠아프로틴 A 세 펌프를 넣어서 네,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도포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그냥 도포해 주세요.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보시면 여기에 경계선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쭉 이렇게 빗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피카는 연화도 쉬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10분 열 처리하고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열 처리 10분 하고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열 처리 10분 했습니다. 하고 컨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약간 늘어지죠? 네, 환원제가 약간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C3에다가 피라틴 파워, 피라틴과 오일을 넣어서 한 컵씩 넣어서 믹스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2차 더블 환원은 C3로 하겠습니다. 자, C3로 하실 때도 그냥 원활히 얇게 뜨지 마시고요. 이제 이번에는 2차 더블 환원이기 때문에 네, 두껍게 뜨셔도 돼요. 약도 충분하게 도포하시고요. 자,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를 이렇게 해서 살짝 걷어내주세요. 살짝 걷어내주시고요. 자, C3에다 피라틴 파워 핫 오일을 믹스한 것을 이렇게 충분히 도포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한 후에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깨끗이 세척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물기를 콕콕콕 짜주세요. 이렇게 물기를 콕콕콕 짜신 다음에 이제 1차적으로 폴리가 있습니다. 폴리 한번 보여주세요. 네, 폴리를 분사를 하겠습니다.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이렇게 폴리를 분사해주세요. 하시고 물질을 해주십니다. 물질을 많이 해줄수록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폴리 분사하신 다음에 네, 저희들 필이 있습니다. 프로틴 필을 도포하겠습니다.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도포해주세요. 네, 이렇게 도포해주세요. 네, 또 붓질 한번 할까요? 이렇게 자리에서 그냥
32mm입니다. 32mm로 살짝 45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팔이 살린 상태에서 자 글러브 뚜껑이 하늘을 봅니다. 90도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쭉 올리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놓으신 다음에 자 빗을 자 아이롱에 이렇게 딱 붙이세요. 그 다음에 돌려주세요. 도넛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가려주시고, 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려주기. 자, 잡으신 다음에 저는 조금 컬을 강하게 내기 위해서 돌돌돌 두 바퀴 살짝 다려주시고 다시 한번 돌돌돌 두 바퀴 자, 이 상태에서 살짝 다려주세요. 그리고 내려놓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가 그러니까 아이롱에서 32mm에서 건조될 수 있도록 펼쳐주세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 건조됐거든요. 살짝 올렸다 놓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빼주시면 예쁜 도넛이가 이렇게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우측 파트입니다. 우측 파트도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그 제가 그냥 두 섹션으로 나눴거든요.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32mm 자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기다려 주세요. 수분이 건조되면 여긴 첫층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이 건조가 돼야 머리카락하고 빗 사이로 머리가 이렇게 톡톡톡하고 튀어 올라와요. 강제로 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좀 조금 기다리셨다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살짝 가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손잡이만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가려주시고요. 잡으신 다음에 약간 컬에 탄력을 주기 위해서 돌돌돌 예, 두 번 이렇게 돌려주겠습니다. 다시 한번 잡으신 다음에 네, 두 바퀴 자 이렇게 해서 살짝 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놓으신 다음에 자 이렇게 펼치셔서 수분이 건조될 수 있도록 예.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내 앞으로 살짝 당겼다 놓으세요. 수분이 건조되면 아이롱이 이렇게 머리카락이 아이롱에서 이렇게 똑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이 상태에서 살짝 당겼다 놓으셔서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보시고요. 자, 놓으신 다음에. 쭉 올라오죠? 쉬지 않고 하시는 게 오히려 기다리셔서 첫 뜸을 들면 오히려 자국이 나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그냥 부드러운 선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끝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끝 뜸을 들이는 거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잡으시고 손잡이만 돌려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잡으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돌돌. 할 수 있겠죠. 쉬워요. 피카는 네, 굉장히 쉽습니다. 자, 자 이렇게 하시고 살짝 아직도 수분이 조금 남았어요. 한 번만 더 돌릴게요. 자,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살짝 다려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분이 건조되도록 네, 이렇게 펼쳐주세요. 32mm 어떤 컬이 나올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펼치시면서 수분이 건조되도록 하신 다음에 계속 조금씩 돌리다 보면 수분이 거의 건조가 됐다 하면 아이롱에서 머리카락이 이렇게 똑 떨어져요. 이렇게 똑 떨어진 느낌이 있거든요. 그때까지 돌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돌리시면서 천천히 조금 아이롱은 약간 릴렉스 하셔야 돼요. 마음을 편안하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그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 파트입니다. 좌측 파트도 또 시작하겠습니다. 자, 수분 건조 한번 해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빗을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수분이 건조가 되면서 머리카락과 빗 사이로 예, 머리카락 이렇게 톡톡톡 튀어 올라와요. 예, 천천히 돌려주세요. 자, 이렇게 천천히 돌려주시면서 자, 끝이 아직 있죠? 그래서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가려주시고 잡으신 다음에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가려주기 자, 잡으신 다음에 네, 바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다려주기. 자,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다려주기. 자, 이 상태에서 윤기 올라오는 게 보이나요? 네, 이 상태에서 수분이 건조될 수 있도록, 네, 아이롱은 돌려주면서 엄지와 검지로 이렇게 살짝씩 펴주세요. 펼쳐주시면 조금 더 빨리 수분이 건조되겠죠. 천천히 돌리시면서, 네. 이렇게 건조하시다 보면 네 아이롱에서 머리카락이 딱 떨어지는 느낌이 나요. 그때 살짝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떨어졌네요. 자 옆에서 이렇게 해서 싹 빼겠습니다.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백파트 마지막 판넬입니다. 자 이 폴리를 이렇게 수분이 건조되면 폴리를 살짝 분사를 해주세요. 네, 수분 일반 물보다는 폴리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분 건조 한번 해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그 다음에 건조되기를 조금 기다려주세요. 건조가 이 부분이 건조가 되면 그러니까 이 부분이 건조가 되면 빗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머리카락이 이렇게 톡톡톡하고 올라올 거예요. 자, 이렇게 올라오죠? 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가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손잡이만 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가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잡으신 다음에 예, 이렇게 돌려주세요. 릿지를 강하게 내기 위해서는 이 연예인 펌기 덮개 아이롱이 굉장히 편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예, 32mm로 컬이 과연 나올까 하는데 예, 덮개 아이롱을 활용하셔서 하시면 잘 나와요. 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마지막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환원제도 날라갔고 해서 제가 조금 더 열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살짝 해주시고요. 자. 빗을 자꾸 이제 엄지하고 검지로 자 이렇게 해서 수분이 건조되도록 이렇게 살짝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러면 아이롱에서 머리카락이 이렇게 똑 떨어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이때까지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앞으로 당겼다 놓으셔서 이렇게 쭉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측에 하나 둘 좌측에 하나 둘 네 개예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예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지금 중화하고 샴푸하고 나온 모습입니다. 32mm거든요. 예, 굉장히 컬이 탄력있게 잘 나왔죠? 네, 자, 젖어있는 상태에서 이 정도라면 건조하고 난다면 네, 더 많은 컬력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뿌리도 많이 살아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완전 건조해서 나왔습니다. 예, 어떠세요? 굉장히 탄력있게 잘 나왔죠? 또 예쁘게 제가 해서 또 올리겠습니다. 32mm입니다. 넷.